자, 오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쏟아지는 뭐 호재들이죠. 호재들이 하루에 하나 또는 두개 정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강력한 성공을 암시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결국은 이 리보세라닙이 HAB의 가장 큰 중심축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가장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 뭐 위암 부분은 이제 뭐 NDA 승인 신청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고, 간암 부분이 또 상당한 기대가 되고 있죠. 시장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이 이 간암 부분입니다. 이 특히 이 가격 경쟁력에서는 상대 이 제약사들하고 비교 자체가 되지 않죠. 이 가격 경쟁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승인 받아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데이터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얼추 비슷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정도 데이터면 승인을 받고 나면 강력한 가격 경쟁력으로 아마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은 가격이죠. 비슷한 품질이면은 그 다음에는 가격입니다. 자, 이 방향은 위죠. HAB 방향은 위입니다. 자, 왜 위냐? 지금 위치 자체가 너무나 낮습니다. 아직도 낮죠, 아직도. 아직도 이제 11만 원대에서 놀고 있는데, 아직도 6월 달에 고점을 아직도 통과를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낮은 가격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아직도 헤매고 있죠. 그러나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조정을 받은 이후에 추세를 완전히 위로 타고 가고 있죠. 훨훨 날아가는 그런 차트입니다. 이게 훨훨 나는 차트. 이게 이 5일선하고 11선이 부딪치기 전에 5일선에 먼저 도망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아주 이 강력한 힘을 보이는 차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가 뭐 그야말로 아주 강력하죠. 그야말로 강력한 데이터. 가장 지금 기대가 되는 부분, 관세 포함 부분에서 객관적 반응률 5할날 46%나 나와버렸죠. 그리고 질병 통제율이 79%. 그리고 PF에서 5.5개월에 이게 이제 2차 치료에서는 5.5개월에 월 25% DCR 76 매우 유의미한 임상 결과가 나온 겁니다. 1차에서는 PFS가 6.4개월이죠. 이 정도로 뭐 아주 강력한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죠. 이민호믹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민호믹에 대해서 상당히 저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해외에서는 36개 앞으로 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이끌어 나갈 회사 중에 모더나, 화이자, 뭐 옥스퍼드 대학, 아스트라제네카 하고 같이 올라선 게 이뮤노믹이죠. 자, 이 이뮤노믹이 유나이트와 ITI 1000, 이두 가지가 2020 세계 백신 회의에서 지금 이 백신 기술 부분, 최우수 백신 기술, 그리고 최우수 플랫폼 부분에서 백신 산업 최우수상 후보 기업에 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아마도 28일부터 시작이 되죠. 9월 28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9월 28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코로나 백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개발을 하고 있는데 3월부터 시작해서 동물 실험 이제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28일 전에 만약에 나와준다면 동물 실험 데이터가 나와서 발표를 하고 상당히 고무적인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우수 백신 상을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왜 그렇게 볼수 있느냐? 얘는 지금 설계 자체가 예방과 백신 두 개를 다 아우르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변종까지 잡아내는 그런 설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뭐 뛰어나죠.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지금 항체만 뭐 형성한다, 항체 형성됐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코로나는 내가 잡겠다 이런 의지가 들어간 그런 쪽으로 설계를 진행을 했죠. 코로나는 지금 뭐 이렇게 항체만 형성해가지고는
코로나 잡을 수 없어. 내가 바로 이 백신계 최강자야. 뭐이 2018년도에 최강자 자리에 한번 올랐었죠. 내가 바로 백신 최강자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남들 그냥 항체 만드는데 고민을 열중을 할때 얘는 변종에다가 예방 부분까지도 같이 설계에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주가의 위치는 아직도 6월 달이죠. 신풍제약으로 따지면 이제 한 10,100원 정도 되는, 10,100원 정도 되는 그 정도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차트 자체가 정말로 기가 막히죠. 차트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금 전체 큰 차트로 한번 보시면 정말로 차트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차트죠. 워낙에 에너지가 많이 쌓였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에너지가 쌓였죠. 이뤄낸 건 많은데 주가는 계속 눌려진 상태였고 이제 올라서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5일선 만나면서 위로 지금 다시 치솟고 있죠. 위로 치솟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분봉상으로도 계속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계속 위로 위로 날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HIV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약이고 부작용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이 이미 검증이 다 됐죠. 검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 검증이 되어 있죠. 실제로 판매가 되면서 중국에서 판매되면서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에 지금 메드팩토나 이런 부분 보면 이제 임상 1상하고 있죠. 위안 부분에 대해서 임상 1비 요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2조 5천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HIV 같은 경우 간암 3상 지금 데이터 봤지만 어마어마한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 간암 3상 그것도 1차의 3상이죠. 아주 시장이 큰 부분인데 그 3상하고 있죠. 3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암 1차는 NDA 승인 신청 준비 중이죠.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코로나 백신 부분도 최우수 후보로 올라 있는 이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의 위치는 신풍지약 11,000원 정도 되는 그 정도 위치에서 놀고 있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이틀만 있으면 에스모가 열리죠. 자, 에스모의 이런 기대감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모가 열리게 되는 이 주간, 다음 주까지 이어지죠. 자, 그러고 그 다음 주는 이뮤노빅이 이제 최우수 백신 후보에 올라 있는데 최우수 백신 플랫폼과 치료제로 선정이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호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이제 백신에 대한 소식이 어느 시점에 나오겠죠. 이렇게 가다 두더지 게임 하듯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백신 일상 진행 이렇게 돼버리면 두더지가 턱 튀어나오면 주가는 같이 턱 위로 튀어 올라가 버리겠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백신 임상 1상 그것도 변종까지 잡는 이런 백신으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최우수 여기 이제 후보에도 올랐죠.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 회사는 뭐 세계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 튀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이 0.5% 상승하고 있죠. 코스피가 강보합 수준에 있습니다. 어제 다우 지수가 보합 수준으로 끝이 났죠. 그리고 나스닥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닥이 오전에 외인이 좀 팔다가 매수로 방향을 틀었죠. 기관 쪽에서 한 500억 정도 매도를 하다가 지금 이제 매도도 일단락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 쪽은 기관이 좀 많이 팔고 있죠. 외인은 관망 수준이고 코스닥 쪽에 일단 외인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괜찮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시장을 좀 떠받쳐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매드팩토도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죠. 아주 좋은 데이터를 뽑아내면서 이제 임상 1
임상 1상인데 아주 막 기대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도 ESMO에서 발표가 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HIV는 그렇게 따지면 지금 간암 하나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것도 3상입니다. 3상. 간암 3상이죠. 그리고 위암은 이제 승인 신청 곧 합니다. 곧.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